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동네 여기 달서구 두리동입니다. 두리동에 여기 광장코아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영상 딱 봐도 아 여기가 상권이 많이 밀집된 동네구나 라고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분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주택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구 수는 총 두 가구, 대지 191제곱미터, 대지는 57.7평에 3분의 1 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총 약 20평, 19.8평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용도 1977년 7월 16일날 지어진 건물이고요. 20년 2월경 리모델링을 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했는 부분은 제가 영상 끝에 주인 세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4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현재 없으며 임대 보증금 4천만원, 인수가격 3억 6천만원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 1층과 2층 모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월 수익은 135만원에 3억 6천 투자하시고 135만원 수익, 총 수익률 4.5%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층은 방 2개 거실 나오고요. 1층 상가는 이렇게 지금은 영업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쪽까지 깊게 상가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 칸, 여기로도 한 칸. 이 건물이 예전에는 이렇게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건물 이거는 어찌 보면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 해당하는 20평 대지 지분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의 상가 부분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도 다 가능하고요.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 진행이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건물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주변이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나오면 여기가 이 동네 메인 상권입니다. 메인 상권 바로 지금 상가가 이렇게 막 문을 열고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예전엔 여기가 메인 상권인데 상권이 점점점 커지면서 골목길까지도 상권이 퍼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1차 라인, 1차 소주 한잔 먹고 2차, 3차로 요 골목이 많이 찼기 때문에 요 골목 라인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동네 주변 상권을 보여드리는 게 팩트입니다. 영상의 팩트이기 때문에 건물은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금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거의 뭐 규제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권이 다시 활발하게 살아나가고 있는데요.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정말 분위기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주말에 둘러보니 역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런 상권을 품고 있고 그리고 추후 대구 신청세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변이 또 한층 더 분위기 밝아지고 오늘 건물은 정말 공실 없이 꾸준히 월세 수익 받으실 분들, 고를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메인 사거리인데요. 이 안쪽으로도 끝까지 여기 두류 젊음의 거리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야외음악당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광장코아, 바로 달구벌 대로입니다. 오늘 건물은 이런 대구에서 1급지 상권, A상권을, A급 상권을 품고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오늘 건물은 정말 위치적으로나 뭐 월 세바퀴, 세바퀴에는 뭐 두 말 할 거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건물은 내 땅, 내 건물이 아닌 지분이라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건물이 3명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안쪽에 지분을 가지신 분은 가장 건물에서 오래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분도 그분과 동일하게 가장 오래 동안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중간분만 바뀌셨는데 중간분도 건물을 이 지분을 매수를 하시고 월세 받고 꾸준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의 건물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하팀장은 항상 구독자분들 뭐 필요한 매물 찾는 매물 모든 걸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매물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